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1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이고요.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룻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11월은 추수의 계절인데 추수가 주 배경인 룻기를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박복한 고부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한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쇼핑 계획을 하는 분이 많으시겠죠?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 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판촉 행사, 프로모션인가 보다 하고 혹시나 뭐가 있을까 해서 본인도 잽싸게 가서 줄을 서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뭐 좀 대머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문제는 공짜 때문에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도토리를 무단으로 파크에서 줬다가 적발된 한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참 산이 많죠. 산이 많고 그리고 또한 참나무가 많아서 도토리 채취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도 도토리를 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한국에서도 도토리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웰빙 열풍과 더불어 과도한 채집으로 인해 다람쥐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온 교회 식구가 소풍을 가곤 했는데 주로 그 파리 외곽에 있는 큰 밤나무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숲으로 그 피크닉을 갔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보면 다양한 크기의 그 아주 그냥 색깔이 좋아 보이는 밤이 그냥 사반에 널려 있어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됐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대충 한 시간 정도를 보내고 그 두 주머니에 밤을 그냥 채워서 나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보낸 후에 적어도 플라스틱 백 두 개를 밤을 가득히 채워서 나오곤 했습니다. 공짜 음식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성을 잃는 듯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 내내 밤이라는 그 건강 간식을 공짜로 즐길 수 있었죠. 유일한 단점은 아시다시피 밤이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거대한 화생방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한국 여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공짜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룻은 훌륭한 수렵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룻기 2장 전체를 읽지 않았기에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무렵엔
보리 수확이 막 시작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봄에는 보리, 여름에는 밀, 그리고 가을에는 뭐 포도와 올리브와 뭐 오렌지 같은 그런 그 과일을 추수하는 총 세 번의 추수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추수철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후드스탬프 나눠주는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후에 밭에 이렇게 떨어진 곡식을 모아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룻은 어느 아침 수확이 한창 중인 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아스라는 부유한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In-laws. 예. 따라서 보아스와 룻은 비록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안면이 전혀 없었지만 머나먼 먼 가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이주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룻이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먼 친척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일꾼들에게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일절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과부라고 업신 여기거나 아니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꼬실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또한 룻을 위해 밭의 곡식을 일부러 뒤에 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밭으로만 출근해서 곡식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룻이 그 우물에 그 머나먼 곳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갈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 그 시간을 절약해서 그 볼이라도 조금 더 줍기 위해 일꾼들과 자신의 일꾼들과 물주전바를 나눠쓰라고 편의를 봐줬습니다. 더 나아가 이 룻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에 남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빈손으로 돌아올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룻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짠! 룻은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한 에바는 거의 한 30파운드에 가까운 보리가 담긴 그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동 지방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볶은 곡물과 식초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저는 여기 나온 룻의 모습을 보면서 산타클로스보다는 원더우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KP에 가서 장을 보면 그 버크 라이스 사시죠? 쌀을 한 푸대 사시는데 보통 15파운드나 40파운드가 들어있습니다. 30파운드를 들고 왔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5파운드짜리 쌀 그 쌀 포대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 한번 주차장까지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러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카트에 싣고 가겠죠. 심지어 그 무거운 30파운드의 보리 포대를 들고 밭에서 성읍까지 집까지 가는 거리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수백 미터는 됐겠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나오미는 아마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아니, 온종일 굶어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도시락을 먹어치우면서 나오미의 입은 벌써 가득 차 있었겠죠. 룻이 집으로 가지고 온 그 doggy bag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생명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좀 정신을 차린 후에 며느리에게 이제 질문을 쏟아냅니다. 오늘 어디서 보리를 주었니? 어느 밭에서 일을 하였니? 너를 좋게 본 사람이 누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등등. 정말 꼬치꼬치 캐물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에 어둡다 해도 가난뱅이가 이웃밭에 곡식을 주우러 가서 그 많은 분량 30파운드가 넘는 그 곡식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보리 알맹이들을 밭에 찔끔찔끔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일일이 손으로 줍는다는 건 정말 보통 고단하고 고달프고 시간이 그냥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허기를 모면하기 위해 빵 한 덩어리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곡식을 모을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게다가 그 이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은 채집꾼들을 그 이삭 주우러 온 사람들을 그냥 기생충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기가 일쑤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런치백을 챙겨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루스로부터 모든 정황을 들은 후에 환호했습니다. 루시 집에 가져온 그 엄청난 양의 곡식과 또한 도시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복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대단한 반전이죠. 1장에서 나오미의 마음은 괴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장에 와서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충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는 자신이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고 또한 두 아들을 덩달아 잃고 난 후에 한동안 신앙생활조차 포기했을 겁니다. 기도생활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압 땅을 떠날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셔서 삶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empty 됐다고, 그리고 또한 bitter, 씁쓸하다, 괴롭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바꿔 말하면 자신과 그 가족이 겪은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자신에게 다시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늘 신실하셨고 여전히 자신에게 축복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열어주실 계획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후에 나오미는 더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나오미는 3장에 가서 좀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한 주체의식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미래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며느리 룻에게도 선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와 룻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한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룻기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물론 그 축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룻이나 나오미와는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이 그 다윗의 그 후손이었으니까 룻과 나오미의 또한 후손이었죠. 게다가 룻은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계도에 결국 포함되게 된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절과 4절을 좀 다시 살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잘 보세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보아스는 밭에 들렸다가 많은 채집꾼들 사이에서도 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 룻의 발걸음을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룻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시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섭리가 무엇인가요?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앞으로 또는 이전을 의미하는 접두어 pro와 보다를 뜻 의미하는 억은 비데오에서 유래됐습니다. 따라서 섭리는 미리 보시는 또는 앞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과 같은 정말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의 인생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즉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거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회복력을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앞을 내다보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절이나 상실에 빠지거나 아니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종종 의심, 환멸 또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그나마 나오미는 잘 풀린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이란 사람을 통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이 나오미와 룻처럼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룻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뭐 사기치고 그냥 어떻게 해코지하고 그리고 또 속이고 뭐 그런 그리고 그냥 험담하고 그런 만남이 오히려 더 많죠. 게다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밋빛 인생을 약속한 지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저명한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혼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허락하시고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불공평한 운명들 속에서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인내와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인내와 믿음.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은 인내와 믿음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해주죠.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다시피 인내의 모델 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욥.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극심한 시련과 고난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그리고 설명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삶의 모호함과 불확실성과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위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욥기를 잘 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는 절대로 욥 앞에 나타나지 않고 큰 자연적인 그 자연재해나 그 어떤 세상 만물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섭리하면 하나님처럼 무슨 미래를 내다보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providence, 섭리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는 것, 즉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섭리의 참된 정의입니다. 비극이 닥쳐오면 인간은 다 욥이나 또는 나오미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간혹 고난이 닥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도 난처합니다. 그럼 실제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시해 주지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확실한 해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고난을 겪으면 그 이유에 대해 확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보세요. 욥이나 나오미도 자신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답을 얻지 못하면, 고난에 대한 해명을 얻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나오미에게 어떤 답이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오직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두 가지의 사실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로, 20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찬양이자 고백인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인데 문맥에 따라 뭐 신실함, 인자함, 선하심 또는 충성심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나 사랑이나 뭐 인자함이나 선하심과 뭐 충성심이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영원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섭리와 더불어 헤세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구약의 헤세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헤세드는 아가페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죄가 있든 없든 항상 내 곁을 지키면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셈이죠.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앞으로 사랑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자 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재발견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줄줄이 죽어버리고 현재는 가난과 또한 굶주림으로 죽도록 고생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가운데 지금 극심한 고난과 아니면은 고통과 그러면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루시 가지고 온 그 도시락, 저녁 도시락 아니면 그 30파운드의 곡식 때문이었을까요?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나오미가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룻, 며느리 룻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루시 한 행동을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밖에 나가 그냥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과부가 밖에 나가서 그 이삭 줍는다고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눈총을 주고 그냥 얼마 동안 본인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은 그 모든 수치와 그리고 또한 그 손가락질을 감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1장에서 룻은 나오미와 항상 함께하며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룻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 명의 종에게 그 달란트 다양한 각자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달란트를 각자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받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달란트죠. 따라서 우리는 그 세 명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우리가 원하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투자하는 방법 또는 대상은 상당히 많죠. 물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지위에 투자할 수도 있고 권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친구, 가족, 이웃, 심지어는 원수,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사랑을 투자한다는 것은 늘 위험을 수반합니다. 모든 투자가 다 그렇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위험하고 연인을 사랑해서 혼인하게 되는 것도 위험하고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되네요. 왜? 가까울수록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위험을 감수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비겁한 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룻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였고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자도가 수반하는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요점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충성되게 섬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미 룻과 같은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가다가 나오미나 룻처럼 지치고 휘청거릴 때마다 섭리와 신실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함과 섭리를 두 고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룻과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실함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둠 속에서 최선을 이루시기에 인생의 어둠을 헤맬 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영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룻과 나오미로 부르시고 손과 발로 삼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올립니다.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특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육신과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의 강력한 위로와 치유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련을 겪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헌신하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영영토록 함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